안녕하세요. 핑크, 핑크 제일 좋아하는 색깔 제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CT 도영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즈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랑하는 단어 M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러브 M은 마크, 이유는 마크니까요. 먹투유 하겠습니다. 그 먹투유는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먹투유 한 번씩 봐주세요. My please. 머물래. 원래 약간 팬분들과 같이 약간 저매추, 저녁 메뉴 추천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제가 만든 시간인데 그게 머물래 타임이라고 써서 그래서 머물래라고 했어요. Memories 모두 저희 라이즈 그리고 또 우리 브리즈 모두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모두 제가 사랑하는 단어 M은 일단 멍멍이입니다. 강아지는 사실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미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I love me로 골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멤버인 것 같고요. 일단은 MBC요, 저는. 사실 연습생 때, 중국에 있었을 때부터 음악 중심 이 보라색 벽에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먼트입니다. 모먼트.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죠. 네, K-POP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K-POP 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모든 K-POP 아티스트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게 같이 보내봐요. 사랑해요. 하이, 미나상, こんにちは. 皆さん楽しんでいられますか? いつも私たちのことを愛し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からもずっと期待してください. 많은 우리 K-POP 아티스트 분들 큰 소리로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너무 작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아니요. 소리가 좀 작아요. 즐기고 계신가요? 아유, 좋습니다. I love music. I love music. I love music, music core. I love music core. 네, MC 두 분 나와주세요.